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물갈이 되는 관행이 인사 투명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되풀이될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을 한꺼번에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증세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기본 방향입니다. 코스피가 최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새 정부 출범으로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공공기관장들입니다. 거의 모든 정권 교체 때마다 관행이란 이유로 대대적인 기관장 물갈이 인사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박근혜 정부도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이른바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와 자리 나눠먹기식의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인사 투명성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인사에서 과거 정권과 차별화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전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332개, 이 중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218명.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3분의 2에 가까운 인물은 현 정권에서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을 두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임기 전이라도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물론 상당수 기관장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장차관 등 고위직을 거친 인물들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들에게까지 청와대가 일괄 사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과거 정권 출범 초기 공공기관장 자리는 전문성보다는 선거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전유물이었던 구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바꾸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명분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재연될 경우 해당 기관 노조의 반대 등 잡음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정권 초기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원칙에 따른 인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진 사퇴를 유도해 물갈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오는 6월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사 원칙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그러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움직일 거고 그것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수반이 되면은 원활한 인사가 될 것이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영평가가 더해져 인선이 이뤄질 때 논공 행상 시비는 눈에 띄게 줄 것이란 겁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권한이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삼성과 현대자동차, 하나그룹처럼 금융계열사를 여럿 거느린 대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 전체를 한꺼번에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대기업 집단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KB금융과 하나금융처럼 금융지주그룹에 한해 계열사 전체를 묶어
리스크를 따져보고 자산 건전성 등을 감독하는 통합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그룹처럼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수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은 관련법상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현재는 통합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 증권 등 권역별 감독을 해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양사태처럼 개별 금융회사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열사를 묶어놓을 경우 위험이 옮아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에 자회사 기업 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해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됐는데도 사전에 감독할 수단이 미흡했던 겁니다. 통합 감독 시스템 도입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입니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이 이뤄지면 자본 적정성을 판단할 때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이 제외돼 삼성생명의 자본 적정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의 자산은 연결 기준 약 265조 원인데 이 중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약 19조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정 규모의 증세를 거론해왔는데요. 빠르면 올해 마련할 세법 개정안에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줄을 이룰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5년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은 178조 원. 대통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재정개혁으로 5년간 11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31조 원은 증세를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증세는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부자 증세가 기본 방향인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에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 구간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으로 낮추고 세율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과 자산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7, 8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법 개정을 해야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내후년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도 나옵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법인세 인상의 경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통령도 법인세 인상의 경우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명목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23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정작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상승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투자가 쏠리면서 주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 같은 호황이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의 주가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236만 10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한국거래소의 집계 결과 올 들어 전체 코스피 상장사 750개 중 40%가 넘는 302곳의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형주 부진에 개인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조 원가량의 주식을 팔았지만 외국인은 5조가 넘는 규모의 우량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중소형주가 정체됐다고 대형주에 다시 투자할 여력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은 한 주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데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달 24일 기준 7조 3,900억 원으로 이미 연중 최대 규모이고 가계부채도 올해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껏 빚을 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의 상황에 위기감을 느껴 주식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조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두고 있고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방안을 내놓는 등 중소형주에 호재거될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으로 낸 수익 중 3천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도 문 대통령의 정책에 담겨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유엔사 부지를 공급합니다. 이 땅은 서울 도심과 강남을 잇는 중심부 입지에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개발될 용산공원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고 신분당선 북부 연장도 계획돼 있어 교통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6일 입찰에 들어가는 용산 유엔사 부지를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산 유엔사 부지 44,935제곱미터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공급 예정 가격은 8,031억 원인데 업계에선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낙찰 가격이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되는 용산공원 옆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그곳에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 자연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주거, 상업, 사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 600%, 건폐율 60%가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780가구까지 전체 건축물 지상연면적의 40% 이하로 건축할 수 있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지상연면적의 70%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산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는 해발 90m 이하로 제한됩니다. LH는 이번에 공급하는 유엔사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한남뉴타운과 미군 수송부 부지 개발, 신분당선 북부 연장 구간 개통, 용산공원 조성 등으로 용산 지역 동쪽과 서쪽의 개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동측은 이태원과 경리단길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이 각종 개발에서 소외돼 왔었는데요. 이번 유엔사 부지를 개발을 시작으로 용산 지역의 동서간 균형 회복과 더불어 이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H는 유엔사 부지 공급과 관련해 오는 17일 시행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6일에 인터넷으로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낙찰자는 입찰 당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이버 해킹 랜섬웨어 공격. 주말 사이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영국과 프랑스, 중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150개국에서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랜섬웨어가 무엇이고 그 예방법은 무엇인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지난 주말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내리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이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랜섬웨어란 이 피해자의 PC에 악성 코드를 심고 이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몸값을 뜻하는 랜섬에 악성 코드를 뜻하는 이 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랜섬웨어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통해 문서, 사진 등 각종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돈을 요구하는데요. 마치 인질을 잡고 돈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랜섬웨어라고 불립니다. 실제 이번 랜섬웨어 대란을 일으킨 해커 집단은 PC에 침투한 후 메시지를 통해 $300에서 $600의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3일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2배, 일주일 내에 주지 않으면 파일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전 랜섬웨어가 특정 사이트에 몰래 바이러스를 심어 유포했다면 이번엔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공격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 규모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주말 사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 세계 150개국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특히 주말을 보내고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업무에 복귀하는 월요일인 오늘이 피해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국내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는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관련 문의는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감염 신고는 5건입니다. 특히 오늘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 일부 상영관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CJ CGV 일부 상영관의 광고 서버 등이 감염돼 영화 시작 전에 상영되는 광고 등 영상물 일부가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CJ CGV 관계자는 영화 상영 서버는 별도로 분리돼 있어 영화 상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최대한 1인 시일 내에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걸 텐데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랜선을 빼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부팅한 후에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랜도 함께 꺼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켜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상태에서 제어판에 들어가 방화벽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예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안 전문 사이트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전 시간에는 사이트에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봤는데요. 진행 시간은 3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윈도우 PC에 대해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이메일 등은 열어보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중요한 자료들은 수시로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됐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번 없이 118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사이버 해킹 랜섬웨어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드리고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병헌 정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다. 국정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는 시작일 뿐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리 당은 집권 여당이 됐고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국정운영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당이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당이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 등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보다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사실상 증자가 어려워 영업확 때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새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4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한층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전 금융권에 걸쳐 7조 3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조 7천억 원 적은 겁니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4조 6천억 원으로 올 들어 월별 증가액 중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4월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부채는 4월 한 달간 약 2조 6천억 원 늘어 지난해 같은 달 증가 규모보다 1조 2천억 원 적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의 진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공부문부터 유리천장을 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내각 구성도 임기 안에 남녀 동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자리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24곳으로 전체 7.2%에 그쳤습니다. 또 전 정부 말기 내각에서 여성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단 2명이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이고 헌법재판관 9명 중에는 이정미 전 재판관이 유일했습니다. 입법부 역시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여성은 51명으로 17% 수준입니다. KB국민은행의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가 이달 말 50여 개 영업점 창구와 ATM기에서 시작합니다. 앞서 신한우리은행 등도 무인점포 ATM기에 손바닥 정맥 인증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다른 금융권으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지역 균형 성장을 유도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생활권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에 해당하는 192만 제곱미터 크기의 상업지역을 추가해 강남부 균형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한화의 올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57.2% 증가한 6,458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3조 3,465억 원으로 10.9% 늘었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매출액 11조 9천억 원, 영업이익 4,8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입니다. 삼성카드는 이달 중 BMW와 르노 삼성 차량을 다이렉트 오토 할부를 이용해 2천만 원 이상 삼성카드로 결제할 시 2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12개월 할부의 경우 연 1.9%, 24개월에서 48개월은 연 3.3%, 60개월은 연 3.5%의 금리입니다. 일시불로 신차를 사면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1.7%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월요일은 오늘 예년보다 낮은 기온에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3도, 광주 24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충청, 경북 지역으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그 밖의 전국은 국내 대기 흐름이 원활하고 국외 대기 오염물질의 양도 많지 않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여기 하늘도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권에서 곳곳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5mm 내외로 적어 활동에 크게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내륙으로는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 서울 청주 23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도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 속초 19도, 강릉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내륙으로는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한낮에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여기에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따라서 파고가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모레 수요일에 강원도와 영남지방으로 소나기가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름의 문턱이라고 일컫는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에 가득 찬다는 소만절기를 앞두고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토요일에는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